임마! 술 처먹으려고 굳게 처먹어! 강원에서 마시고 있는데 왜 시비야? 해보자 이거냐? 그래야죠! 해보자! 아, 이게 뭐야! 나빠져! 아니, 술을 얼른 처먹어가니 남의 장사하는 집에서 쌈박질이야! 어이, 죽는 소리 하지 마! 방금 뭐라 그랬어? 이 싸가지 말라는 거 좀 봐! 엄마 빠져! 이봐요! 어떠니고 어른한테 막말을 막대해요! 보안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에요! 뭐야! 넌 뭔데 그래! 놔둬라! 이러다 한 대 얻어 터지면 너만 손해지. 이래서 술 취한 개라고 하는겨. 아, 진짜 나쁜 놈이야, 아주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형, 아까 할머니한테 가서 감자탕 먹고 올걸. 조용히 해. 형아가 라면 끓여주잖아. 아 진짜 억울하다. 저 이 자식아. 네가 먼저 했잖아 이 자식아. 이 자식아 도대체 술 먹는데 힘이 걸고 이 자식아. 아이씨 저 재질 거 없다니까요 좀. 아 고맙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이 자식아 진짜 많이 걸고 이 자식아. 아우 싶어. 뭔 난리요. 이럴 때 김사빠는 어디 가서 왔는지야. 스쿠터 없이 못 알아니까 그렇지. 그냥 장사하는 건 하겠는데 그럼 이럴 때가 속상해. 장사하려면 이 꼬라지 저 꼬라지 다 봐야지. 특히 술 끼고 오는 장사는 간 있을 때 다 빼놔야 해요. 에휴 지점은 늙는다 늙어. 왜? 엄마 바빠. 엄마. 왜 또? 싸웠어? 그게 아니고 형아가. 형아가 뭐? 뭐? 그래서? 다쳤어? 어딜 얼마나 다쳤는데? 혼수야! 오빠, 미안해. 미안한 게 문제가 아니고. 언제 그랬어? 어? 아까 참으려고 했는데. 아, 참긴 왜 참아? 바로 전화했어야지. 엎여. 상대 묶고 잡고 있고. 너 화상이라 좀 아플 거야. 아이고, 잘 참네. 참. 자칫하면 상처는 좀 남겠는데요? 많이 남나요? 얼마나요? 좀 두고 보죠.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. 아프더라도 약 잘 바르고 드레싱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.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든가. 엄마 바쁘잖아. 차라리 할머니한테 가지. 엄마 싫어할까 봐. 제일로 속상하고 눈 뒤집힐 때가 바로 새끼 아플 때요. 먹고 살라고 발버둥 치다가 새끼 다치니 네 맘이 오죽할껴.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도 잊어버려라. 열받아 죽겠네. 그 싸가지만 아니면 니들이 이 고생할 필요 없잖여. 전생에 뭔 원수가 졌다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넣는지. 그 싸가지만 아니면 찜질방 멀쩡히 하면서 넌 집에서 네 새끼들하고 히히호 만난 거 해먹고 살 거인데 그 여시 땜시 이러고 개고생하는 거 아니여? 언제고 걸리기만요. 가만 안 둘게요. 그때라도 쫓아가서 와드득 쥐어 뜯어놨어야 되는데. 혼수야, 얼마 다쳤어? 병원에서 뭐래? 어? 흉터나무지도 모른대. 딴 거보다 뜨거운 데 대면 얼마나 아픈데. 그래도 걱정할까봐 참고 참았나봐. 이 어린 게. 그만 들여다봐. 들여다본다고 나까니. 너도 허리 아프자면서 싸게 누워. 허리가 왜? 혼수 들쳐갖고 들고 뛰다가 삐끗했는 게벼. 안 그래도 몸살나 몸으로 새끼 다쳤다니까 눈에 뵈는 거 없이 들쳐갖고 뛰다 그랬겠지. 그럼 나한테 연락하지. 그 바다 연락할 테면 어딨어. 애비는 팔 다쳐, 애미는 허리 다쳐, 아들은 발 다쳐. 지구석 꼬라지 말이 아니네.